시민옹호 활동과 모집을 위해 사업 수행 기관은 민간협력단과 협력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으며, 민간협력단이 아니더라도 지역사회 풀뿌리 주민 모임을 찾아가 홍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지역사회의 본 사업을 홍보하는 효과와 더불어 뜻을 함께하는 주민을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얻을 수 있습니다. 사업 수행 기관에서는 직접 찾아가 인사드리며 홍보하는 방법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 주민들이 시민옹호 활동과 모집 정보에 대해 접하실 수 있도록 합니다. 마을 단위 주요 길목과 도로상에 현수막과 포스터를 부착하기도 하며, 수행기관 홈페이지와 공식 등록된 SNS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역 주민이 많이 가입되어 있는 블로그 등을 활용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민간협력단으로 구성된 기관, 단체, 모임의 협조를 구해 해당 홈페이지에 홍보글을 게재하거나 시설물 내 포스터 부착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들이 홍보사항을 아실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민옹호인에 대해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2018년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제작한 사업 홍보 리플렛을 활용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시민옹호 활동가 사업 담당자는 시민옹호 활동가를 모집하기 위해서 활동이 가능하고 기대되는 지역 주민을 직접 찾아뵙는 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사회 봉사단체, 봉사를 가치 있게 생각하고 생활하시는 기관 안팎의 봉사자 그룹, 지역사회 풀뿌리 주민단체, 마을 단위 주민 모임, 예를 들어 부녀회 청년 모임, 아버지 모임 등이 있겠습니다. 시민옹호 활동과 사업 담당자는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참여 신청서를 접수받으며 간단한 면담 과정을 통해 실제 활동할 때 장애인 당사자와의 관계 형성에 있어 살펴야 할 부분이 있는지를 파악하게 됩니다. 사업 수행 기간은 모집된 지역 주민과 당사자와의 만남을 주선하기 전에 시민옹호 활동과 양성교육을 진행합니다. 시민옹호인은 양성교육 이수 후에 장애인 당사자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장기적 관계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시민옹호 활동과 사업 담당자는 시민옹호인 양성교육 진행을 위해 교육 커리큘럼 준비와 교육 내용, 일정, 진행 횟수, 장소 등을 기획하여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선행 경험이 있는 사업 수행 기관 두세 곳 정도를 방문하여 교육 커리큘럼에 따른 실제 교육 참가자들의 반응과 이해 정도, 난이도 등을 파악하도록 합니다. 교육에 참여할 시민옹호인 활동 희망자들의 연령대도 고려하여야 하며, 교육 일정 수립 시에는 섭외하려고 하는 강사들의 일정도 생각하여야 합니다. 교육을 내실 있게 진행한 교육기관으로 과천시 장애인복지관을 추천합니다. 교육 커리큘럼에 있어 영역별로 핵심이 되는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의 이해, 장애인 권리와 사회적 지원, 권익옹호의 이해, 장애인과 관계 맺기, 유형별 장애인의 이해, 의사소통 방법, 시민옹호인의 원리와 실천, 역할 등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양성교육 주제와 일정이 구체화되면 관련 전문가, 강사를 섭외합니다. 대학 및 연구기관 교수 및 전문가, 시민사회 단체 활동가, 사업 수행 경험이 있는 실무자, 시민옹호인 당사자 등이 있을 수 있으며, 교육과정을 통해 활동에 대한 미션, 비전, 활동 원칙 등을 워크숍 방법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서울시 복지재단과 선행 경험이 있는 수행기관을 통하여 강사 인력풀을 추천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강사 섭외 후 교육 내용을 사전에 미리 받아 교육 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책자를 제작합니다. 교육 장소는 반드시 시민옹호 활동과 사업 수행 기관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민간협력단 기관에서 진행할 수도 있으며, 시민옹호 활동가의 인원에 따라 인근 카페, 주민센터, 강당 또는 회의실, 마을회관, 민간협력단 구성기관 공간과 시설을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시민옹호인 양성교육 진행을 위한 준비가 마무리되면 교육 일정에 대해 시민옹호 활동가 신청자들께 교육에 관한 일괄 공지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시민옹호 활동가 신청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관심 있는 지역 주민들이 있을 경우 교육에 참가하실 수 있도록 안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시민옹호인 양성교육 과정 시작 후 교육에 참석 중인 예비 시민옹호 활동가들이 지속적으로 교육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수행기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교육 지원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시민옹호 활동과 양성교육 과정을 모두 마친 후에는 간단한 수료식 과정을 하되 수행기관 차원에서 정성을 다해 수료증을 제작하고 축하해드리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서울시 복지재단 차원에서도 시민옹호인을 위한 발대식이 진행되며 수행기간 단위의 발대식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시민옹호인 양성교육 과정 수료식과 발대식에는 민간협력단 구성기관의 주요 인사들을 초대하여 그 의미를 더해줄 수 있겠습니다. 수행기관에서는 교육과정 및 수료식에 대한 사진과 기록 등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홍보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도록 합니다. 시민옹호 활동과 사업에 참여하는 장애인 당사자는 본인이 직접 시민옹호인과의 만남을 요청할 수 있기도 하고, 주변의 가족, 이웃, 친구 등의 추천을 받고 옹호인과의 활동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사회 장애인 당사자가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창구를 열어둡니다. 시민옹호 활동과 사업 참여 의향이 있으신 장애인과 당사자 가족들을 찾아뵙고 당사자의 일상에 대해 여쭈어 봅니다. 이렇게 장애인 당사자의 일상과 살아가시는 모습을 파악한 후 옹호활동 사업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시민옹호활동과 수행기관 담당자는 참여 의사를 밝힌 장애인 당사자와의 만남을 통해 욕구를 파악하며 시민옹호활동과의 만남을 통해 기대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기록합니다. 단, 시민옹호인들이 기존 사회 서비스 제공자나 자원봉사자들과는 다른 점을 설명해 드려야 하며 이웃과 친구로서 자연스럽게 대해 주실 것과 무리한 요구를 장애인 당사자나 가족들이 시민옹호인들에게 하시지 않도록 활동 범주를 구획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장애인 당사자가 시민옹호 활동과 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으시면 시민옹호 참가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안내합니다. 시민옹호 활동과 사업은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높은 지역 주민이 장애인 당사자와 이웃, 친구가 될 수 있도록 돕는 일입니다. 시민옹호인과 장애인 당사자가 만나 마을에서 보통의 평범한 일상을 마을에서 자연스럽게 누릴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하며 그 활동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장애인 당사자와 시민옹호인이 의논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수행기관 실무자들은 위치 선정을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시민옹호 활동과 수행기관 담당자에게 있어 시민옹호 활동과 양성교육을 이수한 시민옹호 활동가들이 장애인 당사자의 만남과 관계가 형성되기까지 많은 노력과 유연한 태도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혹 만남 과정에서조차 상호 조율되지 못하는 요소가 발생될 수 있으며 성별과 연령으로 인한 부자연스러움, 서로 바라는 바가 달라서 관계 형성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장애인과 당사자 가족이 마을과 지역사회 곳곳에서 보통의 일상을 누리시는 소망이 꺾이지 않도록 애써야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과업일 수 있겠습니다. 장애인 당사자와 관계하시는 둘레사람들이 시민옹호 활동의 의미와 내용을 이해, 공감, 연대하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합니다. 만남을 주선할 때는 장애인 당사자의 욕구, 거주지,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민옹호 활동가와 장애인 당사자와 1차 만남을 주선합니다. 시민옹호 활동가 담당자는 1차 만남 이후에 시민옹호 활동가와 장애인 당사자에게 각자의 의견을 여쭤봅니다. 서로 지속적으로 만날 의향이 있다고 하면 앞으로 만나실 수 있도록 돕고 혹은 서로 다른 시민옹호 활동가나 장애인 당사자를 원하면 다시 관계를 주선하도록 노력합니다. 시민옹호 활동가와 장애인 당사자와의 만남이 불편하지 않도록 돕습니다. 시민옹호 활동가와 장애인 당사자가 향후 계획이나 일정 등을 상의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모든 활동에 대해 의미 있도록 기록하는 것을 권합니다. 장애인 당사자, 시민옹호인, 수행기관 실무자 모두 과정 기록을 진행함으로써 함께 그 의미를 더해 가도록 합니다. 기록은 개조식 기록보다는 이야기체 기록을 권해드립니다. 주변 이웃들과 동료들, 당사자가 읽어도 민망하지 않을 기록으로 처음부터 채워 나갑니다. 시민옹호인과 장애인 당사자와의 관계 조성 후 실제 일상생활에서 관계를 형성해 나가기 전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합니다. 오리엔테이션은 소통 방법, 당사자 장애 유형에 따른 개별 특성 안내 등으로 구성합니다. 시민옹호 활동과 사업 수행 기간 담당자는 관계가 형성된 활동가와 장애인 당사자가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지와 응원을 합니다. 감사의 일들을 기록하고 나누며 메시지로 서로에게 전하도록 돕고 거둡니다. 수행기관 실무자 시민옹호 활동을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순간 활동에 대하여 지역 주민들과 공유하도록 하며 상황에 따라서 홍보용 콘텐츠 제작, 활동 홍보도 진행합니다. 물론 공유와 홍보 전 당사자들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은 필수이며 모든 과정에 대해 당사자들이 이해, 납득, 수용, 동의할 수 있도록 바르게 설명하고 안내합니다. 시민옹호 활동가와 장애인 당사자의 동의를 얻은 시민옹호 활동 기록은 사진, 영상, 글 등으로 활용, 공유 및 홍보할 수 있습니다. 활동 공유 및 홍보는 홈페이지, SNS, 블로그, 유튜브 등을 활용하여 많은 실무자 및 지역 주민에게 최대한 노출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의미 있는 시민옹호 활동가 기록은 시민옹호 활동가 그룹, 당사자 그룹에도 공유합니다. 시민옹호 활동가 사업 수행기관 담당자는 동일 사업 수행기관 실무자 간담회 등 실무 수행에 관한 상호 점검, 실천사항 공유 및 평가 등에 참여하며 서울시 복지재단과의 업무 공조 체계 유지에 늘 노력하도록 합니다. 다음으로는 강동구 지역의 시민옹호 활동과 실천 사례를 통해 사업의 실제와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